오늘의 슈는 출산급여, 내 집 마련 나이, 청소년 수면입니다. 곧 아이가 태어나는 엄마, 아빠들 모르고 지나치면 아까운 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왔어요. 다음 달 1일부터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엄마들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대요. 원래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급이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출산을 하면 일을 하지 못해서 수입이 끊기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서 대상을 늘린 건데요. 출산 한 달 뒤부터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되고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우선 프리랜서와 특수 형태 근로자 등은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사람만 받을 수 있고요. 1인 사업자는 본인이 대표로 표기된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혼자서 일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또 유산이나 사산을 해도 진단서만 있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요.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신청 가능하니까요. 요 제출 서류 꼭 챙겨주세요. 아! 이미 출산을 한 경우에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제도 시행일은 7월 1일 기준으로 90일 전에 출산을 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니까 기억해주세요. 내 집 마련의 꿈 언제쯤 이뤄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하는 나이 평균 43세 정도였습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처음 집을 사는 나이도 해마다 늦어지고 있어요. 2년 동안 1년 넘게 늦어졌고요. 소득 하위 가구는 56.7세, 거의 환갑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야 집을 장만했습니다. 중년에 들어서야 겨우 마련했는데 이게 말이 내 집이지 집값의 38% 은행 빚이었습니다. 모아둔 돈이 적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대출 비중이 더 커서 거의 절반의 빚이었어요. 당연히 대출금이나 임대료 상환이 부담될 수밖에 없겠죠. 청년, 신혼부부 계층의 주거 부담은 혼인율, 출산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수도권의 평균적인 집 한 채 사려면 숨만 쉬고 7년을 모아야 한대요. 하루에 3시간만 자고 공부했습니다. 정신력으로 버텼어요. 안 돼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자살이죠. 한국 청소년 5만 7천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수면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살 사고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 얼마나 잤느냐보다는 푹 잤다라는 만족감이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또 꼭 오래 잔다고 좋은 것만도 아니었어요. 9시간 이상의 수면이 6시간 미만 수면에 비해 자살 사고를 4.6% 높였거든요. 많이 자는 게 왜? 싶지만 여러분 학창시절 떠올려봐봐요. 우리 입시 경쟁으로 매일 바쁘고 학교도 늦게 끝나잖아요. 연구진에 따르면 평일 9시간 이상 자는 건 오히려 무기력이나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구경수보다 건강한 수면 같은 과목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의 수면 시간 만족스러운가요? 오늘 다 같이 꿀잠 한번 시도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만의 꿀잠 팁 혹시 있으세요? 우리 일사일프 제작진 중에 불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공유 좀 해주세요. 댓글로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내일 봐요. 안녕.